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K-POP은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비주류로 통했습니다. 해외 마니아층이 열광하는 대중적인 장르는 아니었죠. 하지만 이젠 K-POP 시대, 외국 시상식에 한국 가수가 서는 게 어색하지 않고 외국 길거리에서 K-POP이 나오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K-POP의 폭발적인 성장엔 방탄소년단이 있습니다. 좋은 노래와 춤, 쌍방향 소통으로 국내외 탄탄한 팬덤을 쌓아올린 방탄소년단은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1위,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했죠. 방탄소년단은 차별의 벽도 뚫었습니다.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중 빌보드 뮤직 어워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의 트로피를 거머쥐었고 그래미 어워드에 노미네이트되고 공연을 펼친 유일한 한국 가수인데요. 변방에 놓여있던 K-POP이 당당하게 산업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온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K-POP의 인기가 방탄소년단의 성공과 계를 같이 하기에 방탄소년단의 위치는 독보적입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의 대단한 기록과는 별개로 이들의 뒤를 이어 활약할 넥스트 BTS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걱정은 기후입니다. 넥스트 BTS의 색상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죠. 현재 아이돌 시장은 패권을 쥔 절대강자 방탄소년단 아래 여러 신흥 세력이 새를 불리며 성장하는 판입니다. 즈즈즈로 불리는 에이티즈, 스트레이키즈, 더보이즈와 미국 시장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데뷔 1년도 안 돼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엔하이픈 등이 보이그룹의 계보를 새로 쓰고 있죠. 스트레이키즈는 지난 8월 발매한 정규 2집으로 100만 장의 판매고를 울리며 밀리언셀러가 됐습니다. 더보이즈도 지난 8월 발표한 미니 6집으로 초동 52만 장을 달성했고 에이티즈 역시 3월에는 미니 6집으로 50만 장의 판매고를 달성하며 하프 밀리언셀러에 올랐죠. 방탄소년단의 직속 후배인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글로벌 시장에서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빌보드 200의 단일 앨범으로 톱10 성적을 2회 이상 달성한 세 번째 K-POP 가수입니다. 데뷔부터 돋보이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엔하이픈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엔하이픈의 일본 데뷔 싱글은 발매 직후 오리콘 데일리 싱글 차트에서 7일 연속 1위, 주간 싱글 차트에서도 정상에 오르는 등 신인 그룹으로는 이례적으로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죠. 또 있지와 에스파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면서 걸그룹 파워를 보여주는 중입니다. 데뷔곡 달라달라로 최단 기록 음방 1위를 기록한 있지는 오늘 24일 일본에서 정식 데뷔하고 월드와이드 대세 굳히기에 나섭니다. 지난해 11월 데뷔한 에스파는 데뷔곡 블랙맘바로 K-POP 데뷔곡 뮤직비디오 사상 최단 시간 1억 뷰를 기록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 최대 에이전시 CAA와 계약을 맺고 미국 진출에 박차를 가하죠. K-POP의 위상은 갈수록 견고해지고 있기에 굳이 제왕의 왕관을 이어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방탄소년단의 유일무이한 브랜드고 팬들도 제2의 방탄소년단을 기다리지 않죠. 4세대 아이돌로 분류되는 아이돌들도 영리하게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연 K-POP 전성기에 뛰어들어 조금씩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푸릇한 4세대 아이돌. 이들이 있어 K-POP의 미래는 여전히 밝습니다. 모두가 한 번쯤은 궁금했던 그러나 스치듯 지나갔던 그 호기심을 해결해 드릴게요. 우빈의 리듬 파워.